굉장히 저렇게 반응이라고. 어, 저 이런 건 처음 보네요. 자. 지금 빛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, 지금? 엄마, 저 어떻게 와? 오지 마! 절로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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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 이런 거 있으면 쫓아다니는 고양이는 많이 봤는데. 그쵸, 레이저를 이렇게 네, 레이저. 똑같아요. 고양이는 장난으로 끝내는데 얘들은 정말 잡으려고 그래, 진짜로. 한계가 있더라고요. 혼자서 그렇게 하기에는. 그래서 이제 훈련소를 보내볼까 또 생각을 했는데 어질리티라는 걸 이제 보게 됐는데 그걸 하면 보호자하고 이제 교감을 하면서 같이 뛰고 눈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집중력이 올라간다, 높아진다라는 걸 알고 어질리티를 하면서 확실히 저한테 집중도 잘 하고 하는데 그 집중력이 길지를 못해요. 자, 여기 있네. 자, 아, 가만히 있어봐. 여기 있네. 강아지가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도저히 아파트에서는 안 되겠어요. 활동력이 너무 많으니까. 온전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좁은 데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. 얘네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농가지입니다.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 완벽한 강아지거든요. 다른 사람들도 아, 아이 예쁘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좀 해주세요. 빛을 보고 빛. 아. 어, 해카타 가는 것도 처음 보네. 맞아요. 그림자에 되게 집착하는 것처럼 계속 시선을 딴 데로 돌려도 네. 그것만 계속 보더라고요. 보시는 거 어때요? 저도 이렇게 그림자하고 빛에 집착하는 강아지는 처음 봐요. 아하. 흔치 않아요.